있습니다. 장승주 변호사 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최근에 그 일본 차량에 일본의 캠리 차량에 그 아이들을 태우고 귀가하던 어느 여성분이 큰 봉변을 당했다면서요? 네,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입니다. 지난 6월 충북 혁신도시의 모 아파트 입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사연을 올린 남성의 아내가 아파트 입구를 막아선 차량을 향해서 경적을 한번 울렸습니다. 그런데 한 남성이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마구 퍼붓습니다. 더욱 사람들의 공분을 산 것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. 이게 단순히 운전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은 게 아니라 남성이 여성이 일본 도요타 제품 도요타 그 캠리를 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욕을 했다는 거잖아요. 네. 캠리는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의 한 브랜드인데요. 일본 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걸 두고서 너 일본 사람이지 XX를 확 등등의 입에 담기도 힘든 육두문자를 마구 쏟아냈습니다.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정작 그 남성이 탄 차는 미국산 차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이 여성분은 뒤에 이제 자녀들을 태우고 있었죠. 그 네네. 여성분은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? 네. 다행히도 여성은 맞대응을 하지는 않았고 내내 하면서 상황을 피해 갔습니다. 하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당분간 운전을 하는 것도 꺼려졌다고 합니다. 또 그때 일을 함께 겪었던 아이들도 며칠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. 이 여성의 남편도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다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그 여성분이 그 영상을 보면 물론 크게 들릴 정도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소하겠다 네네.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막무가내였더라고요. 네네. 자, 근데 그 남편분과 함께 그 여성 운전자가 그 막말을 한 그 운전자 남자한테 법적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. 예. 실제로 그 남성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. 형법 제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내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모욕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말하는데요. 이 사건 내용을 보면은 이 사안에서 모욕죄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이 사건의 경중을 감안했을 때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한마디로 욕 한번 잘못했다가 벌금 네. 200만 원 내야 된다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한 거고요. 네네네. 근데 이게 단순히 모욕죄라는 거는 이제 형사에 대한 처벌,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처벌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요구까지도 가능한 건가요? 네. 만약에 이 남성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내려지면은 이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민사 소송을 통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때 직접 피해를 입은 아내와 아이들 이들이 청구권자가 되는데요. 다만 아이들의 나이가 4살, 6살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의 부모가 청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. 화가 너무 나서 미치겠다라고 한 그 남편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여성 운전자들에 대한 일종의 이런 모욕 일종의 언어적인 테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이거 잘못하다가 형사처벌에다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 간단히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네요. 이런 네네, 상황이. 맞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욕설을 퍼부은 그 미국 차를 운전한 그 남성 운전자 네. 사과를 안 했다고 하던데요. 네, 이렇게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 남성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사과할 뜻이 없다. 아,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향후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 가해 남성의 이러한 태도는 처벌 수위라든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아마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재판까지 가거나 아니면 형사적인 벌금이나 뭐 이렇게 어떤 법적인 앞으로 어떤 그 상황이 진행되는지는 좀 더 계속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장승주 변호사 겸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